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간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새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과 시장 운영사인 수협이 또 충돌한 건데요. 앞서 단전 단수 조치에 이어 수협 측이 구시장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구시장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과 수협 측 용역업체 직원 그리고 경찰까지 한데 뒤엉켜있습니다. 어제 오전 수협이 구시장 진입로 네 곳을 콘크리트 차단벽과 트럭으로 막으면서 반발하는 구시장 상인들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막아선 경찰을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 수협이 설치한 차단벽 일부를 걷어내고 진입로를 가로막은 수협의 대형 트럭도 치웠습니다. 수협과 상인들의 밤샘 대치는 구시장 진입로가 다시 열리며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 이 상인들을 죽이려는 거야. 고사시키는 거야. 고사시키는 거야.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신시장 영업을 시작했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의 충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